오늘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묻힌 글렌데일의 할리우드 포레스트 로운에서는 오늘 잭슨을 그리워하는 수백 명의 팬들이 모여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글렌데일 포레스트 로운 공원 묘지. 마이클 잭슨을 그리워하는 팬 수백 명이 모여 마이클을 그리워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팬부터 마이클 잭슨 복장을 한 팬들까지 모두들 한 마음으로 묵념에 임합니다. 그리고 팬들은 가수의 히트곡을 합창하며 마이클 잭슨을 다시 한번 떠나보냅니다. 20세기 대중문화의 상징 마이클 잭슨. 인종차별과 편견의 벽을 넘어 음악으로 세계를 하나로 만든 그의 인생은 화려함 뒤에 가려진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5살 때 잭슨5로 가족들과 함께 음악을 시작했던 마이클 잭슨은 70년대를 지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팝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백인 위주의 팝 시장을 완전히 뒤바꿔놓으며 라이오넬 리치, 휘트니 휴스턴, 프린스 등도 덩달아 인기를 얻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또 오디오 위주의 팝 시장에 뮤직비디오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that Michael Jackson is will go down in history as one of our greatest entertainers. I grew up on his music. Still have all his stuff on my iPod. 인종 차별의 편견과 평화를 부르짖던 마이클 잭슨은 1996년 한국을 방문해 한국도 독일처럼 통일이 되기를 기원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만큼이나 남북 통일을 원했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음악을 통해 수많은 업적과 기록을 남긴 마이클 잭슨은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선단체를 지원한 인물로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연예인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라있습니다. It's very few things in this world that people know about without learning. It's like McDonald's. Michael Jackson, Mickey Mouse. You know, just a few things that just doesn't need explanation. I think Michael Jackson is one of them, I think. 인종 차별에 맞서 평화를 노래하던 마이클 잭슨. 오늘도 할리우드 명예의 전당에는 수많은 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